한 기업은 회원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이슈가 되는 기술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산업 안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설명은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 전문기업 메타뷰의 곽서연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본 영상이 산업 안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술들은 물론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XR, IoT,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과 환경의 융합으로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세계에서의 물리적 한계를 넘거나 각종 데이터 기반의 예지 분석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의 하나로 이동체 간의 충돌 사고가 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현장 환경과 시야의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크레인, AGV, 지게차 등과 작업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현장에서 Io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그를 부착하거나 이동 감지 카메라 등을 통해 각 이동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여 각 이동체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으로 가까워지거나 경로가 겹치는지 판단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는 시각적, 청각적 신호를 주는 알림 장치 등으로 사전에 알림을 줌으로써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산업 현장을 디지털 트윈 가상 공간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위험 구역을 설정한 후 실제 현실 공간과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체의 경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거나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구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그 후 작업자가 해당 공간에 들어갔을 때 위험상황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여 위험신호를 전달하고 CCTV를 그곳으로 돌려 녹화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IoT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 기술, AI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KT 아연지사 화재 사고, 고양시 백석동 열수송관 누수 사고,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지하에 위치한 시설물 또는 건축 공사 중 병 내부의 시설물 등과 같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이 어려운 탓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XR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비가시 시설물을 실제 현실 위에 XR 콘텐츠로 가시화하고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현실 공간에 정합합니다. 스마트 글라스 또는 태블릿 PC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어디에 어떤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지 직접 보면서 관리할 수 있어 비가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보이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2D 기반의 지도나 도면만을 활용하여 관리해왔기 때문에 안전과 작업 효율에 있어 각종 문제가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XR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3차원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에 실제 경사도, 깊이값 등이 반영된 3D 시설물 데이터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IoT, 광 케이블 기반 음파 탐지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비가시 시설물의 실시간 데이터 역시 가시화하여 통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지하시설물 이상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고 주변에 매설된 기타 시설물도 한눈에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 복구 공사 중 2차 피해를 줄여주어 대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축 이전에 미리 해당 시설물을 배치해보는 시뮬레이션 작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한 2D 데이터를 3D로 실제 공간에 배치하여 교차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데이터의 정확성과 실효성에 대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시설물의 공사 시점별로 현실 공간을 3차원 캡처 데이터로 기록하고 적절한 자재 및 시공 방법 등을 사용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공사 감리도 가능합니다. 문제 상황 발생 시 해당 위치로 이동하고 증강 현실을 통해 해당 시점으로 투사하여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등 공사와 같은 작업을 안전하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활용하기에 따라 그 방안이 무궁무진하여 XR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분야는 꾸준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비대면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숙련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원격으로 전문가가 협업을 지원하거나 화학물질, 방사능 등에 의해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기 위험한 공간에서의 작업에 있어 이러한 비대면 기술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의 작업자가 착용한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원격지의 전문가는 작업자가 바라보는 현장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음성 및 채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AR 기반 화살표와 드로잉 기능을 통한 구체적인 지시, 이미지, 3D 모델, 도면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현장의 작업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 구조대 또는 전문 대응팀이 사고 현장으로 오기까지의 시간과 현장과 본부 간의 보고 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 등을 원격 협업 지원 솔루션을 통해 유의미하게 활용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들 외에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의외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때가 있는데 바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교육훈련의 경우 주로 신규 직원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직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에 대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솔루션들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VR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콘텐츠를 통해 실감형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장비를 활용한 교육훈련에 앞서 보다 높은 이해도와 숙련도를 확보하여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VR 기반 실감형 교육훈련의 경우 시야를 가리고 VR 콘텐츠밖에 볼 수 없는 VR 장비의 특성으로 인해 충돌 및 낙상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의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안전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AR 기술을 적용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실 공간과 3D 콘텐츠를 함께 보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AR 기술을 활용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콘텐츠의 크기만 간단하게 조정하여 충돌이나 낙상 사고에 걱정 없이 교육훈련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처럼 VR, 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훈련 솔루션의 경우 교육훈련 과정에서 실제 화학물질, 위험한 설비 등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교육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훈련에 사용되는 소모품에 대한 비용 역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는 태풍이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태풍을 대비함으로써 그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미리 대비를 한다면 그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효과를 가진 산업안전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활용 계획을 세우셔서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